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피부를 위한 쉽고 이상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드름 피부에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경구용, 즉 먹는 이소트레티노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여드름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물이 바로 이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입니다. 그리고 경구용 항생제, 바르는 항생제, 바르는 레티노이드, 벤조일포옥사이드, 아젤라이게시드 등이 있고, 여드름 압출 및 진정 관리를 피부과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피지선 그리고 피지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레이저 시술 또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두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정확히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방법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최적화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과 처방약을 복용하는 방법인데요, 집에서 홈케어를 하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여드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필요한 경우 처방약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드름약으로 이소트레티노인을 먹기보다는 아마 항생제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생제랑 적은 양의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드시고 피부가 이제 여드름 피부가 나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은 피부과 처방약 복용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도포제 사용입니다. 이제 약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또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을 때 오래 못 먹게 되니까, 그리고 항생제 내성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바르는 도포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항생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바르는 항생제 도포제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성도 안 생기고 여드름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벤조일포옥사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벤조일포옥사이드는 산소로 여드름균을 죽이는 개념의 여드름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드름 연고인데 2.5%로도 충분히 여드름균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2.5%의 벤조일포옥사이드 연고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 벤조일포옥사이드 단일 사용으로 만약에 여드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아다팔렌이라는 성분의 레티노이드 연고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벤조일포옥사이드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트레티노인과는 다르게 아다팔렌 같은 경우에는 벤조일과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용해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 오히려 뭐 효과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스킨케어죠. 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화장품으로 꾸준히 스킨케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여드름이 나는 환경 자체를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를 꾸준히 관리해서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충분히 보습을 통해서 피부가 노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좋은 성분으로 스킨케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그리고 간단화시켜서 최소화된 스킨케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수딩 토너 하나 쓰고 젤크림 하나 쓰고 그리고 여드름 도포제를 마지막으로 바르고 마무리로 선크림으로 이제 매일 스킨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드름이 아주 심한 날에는 이렇게 스킨케어를 할 수도 있고, 우선 여드름이 심한 경우는 여드름을 타겟으로 케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하기보다는 여드름 치료 자체에 일단 목적으로 집중을 하고, 여드름 치료가 끝나면 다른 기능적인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 여드름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길 바랍니다.